와 도탄 뭔데 이거 근데. 어지러운 게임이다. 이거 돌릴게요. 경량급을 고르고 그걸 가자. 하나를 지크로 처리하고요. 이거는 태블망으로 최대한 처리하고 그리고 곡궁을 좀 먹어오고 트리스타나 먹는 것도 괜찮고. 공속이 묻힌 놈인데? 이거 공속 왜 이래 애들. 구인수가 있는 게 좋긴 한데 없어도 딜이 웬만큼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이건 딜로 좀 패죠. 이건 웬만하면 이기지 않을까? 우리 준다 센데 이거. 아닌가? 스킬 개같이 쓰고 패배야? 와 스킬 개같이 쓰고 패배하네. 역시 징크스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센 필드였는데 이걸 진다고? 이미 공속이 어느정도 빠르니까 거학, 라위 뭐 이런식으로 가도 되긴 하고 앞라인에 이걸 쓰더라고요. 50킵 리로를 해야되겠고 이자를 좀 더 받을까? 이건 포병대 문장을 하나 갖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은근히 앞라인 튼튼한 조합인 것 같아서 일단 거학 박자 이거. 경량급이어가지고 저 코스트가 많은 게 좋네 이거. 딜이 개센데 일단 쓰레쉬도 사야 돼. 그렇죠? 이제는 엎칠까요? 세나 삼성, 징크 삼성, 트리스나 삼성까지. 와 웬일이래 스킬 잘 집어넣네. 세나가 딜 1등이야? 야 세나 딜 잘한다. 이 공속이 충분해. 솔직히 구인수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딜템 3개 박아도 될 것 같아. 이거 라위로 박을게요 가능하면. 라위는 의미가 커요. 포병대는 반각이 없기 때문에 앞라인 뚫는 속도가 달라지겠지. 염염이도 은근 잘 커가지고 지금. 나이스. 이렇게 가야겠는데 이거 순 넣어주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30템 하고 싶기도 한데 30템 좀 애매하잖아. 아 잠깐만 얘를 땡겨가지고 니코가 스킬을 야 예술적으로 썼다 진짜. 진짜 예술적으로 썼다 진짜 방금 니코. 아, 이걸 이긴다고? 레전드네. 아 트리스타나가 잘 모인대요 되게. 세나도 잘 모이네. 세나 7개. 세나 삼성은 웬만하면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비싼 것도 아니고. 장가. 이렇게 된 거 인피까지 박아 그냥? 근데 이거는 안 받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왔으면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를 버려야 되겠다.
그냥 개센데요 근데 이거? 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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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스타 삼성! 이 안되네? 팔까? 이걸 팔지. 이것까지는 삼성을 좀 찍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세나 삼성을 노리고 싶은데. 세나 삼성 굳이 필요 없다. 레벨업 해도 됐다. 약간 그게 좀 모르겠다. 딜은 진짜 말도 안 되는데요? 아, 쿠르키 나왔으면 근데 이거 업을 안 치는 것도 너무 멍청한 행동이 아닐까. 와, 오포병 대 이거 삼성각보다는 앞라인 좀 채워넣어갖고 레벨업하고 구렛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건 그럼. 징크스 삼성은 못 볼 것 같아. 세나 삼성은 볼 수 있어. 징크스 삼성 못 볼 것 같아. 브라움은 근근히 봐주고. 아, 근데 이거 수은 없어갖고 이거 진짜 힘들겠다. 얘 녹이건 진짜 힘들겠다. 그냥 살살 녹긴 하네. 와, 그냥 딜로 녹여버렸잖아, 이거. 아, 이게 도탄인데 오포병대여갖고 데미지가. 도탄 오포병대가 이런 느낌이구나. 지로 또 괜찮고. 솔직히 이다스도 쓸 수 있나? 이다스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레벨업하고 이다스 쓰죠? 이다스가 날 거 아니야, 암라인이 수호자면. 모르겠네 이거 솔직히. 와, 도탄 뭔데 이거 근데. 업치고 이다스가 당연히 더 좋을 것 같고요. 레전드 이거 방템 위주로 들고 오면 되겠죠. 근데 브라움이 진짜 잘 버틴다 기본적으로. 야, 이거 돈도 없고 치감 하나 만들고 싶은데. 막 치감이 근데 필수적인 상대가 있구나. 만들어야겠다 이걸로. 가져오면은 복궁을 돌려본다? 이거 이성 찍히면 바꿔줄게. 도탄 트리스타나가 나가신다. 이거는 이다스가 이성이 찍히면은 템을 옮겨주는 바로 할까? 차라리? 아니 근데 이 덱 진짜 괜찮은데요? 누가 먼저 딜로 밀어내냐 싸움인데 우리 트리스타나가 딜이 좀 더 빠르지 않나? 이게? 다행히 스턴 걸리기 전에 죽였고 다행히. 나이스! 와, 이거를 이 속도로 뚫어버리네. 미쳤네 그냥. 일단 순방 그렇게 해요. 신비술사를 많이 옮겨놔야 되거든. 이거는 무조건 이다스를 팔고 돌린다? 지금은 근데 이다스를 팔면 약해지잖아. 한 번 더 때리면 이기는 상황인데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이거는 여기 넣읍시다. 넣을 데가 딱히 없네요 그냥.
좀 와갖고 나이스. 이거 죽일만 하지 않냐? 죽여봐 빨리. 야스오 죽여. 그치 이거 신비만 때려박으면 이긴다 우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합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야 마인드가. 우리가 여기서 조합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룰루 왜 저기가 있냐? 얘 옆에 붙어있어야지. 그리고 이다스가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어. 이다스가 라이즈 데미지 받아주면 1등 할 것 같은데 그냥? 이다스가 이거 해가지고 그냥 라이즈 데미지 좀만 받아주면 와 그냥 떡 발라버렸는데요?